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일찍 깼다. 8시 반 정도에 일어났는데 우리 삼식이 또 이번엔 여기서 자고 있네? 자, 오늘 그러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잡초를 제거하자. 그리고 살충제도 뿌리고 그리고 비료도 줘야지. 아, 너무 평화롭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밭일을 하는 코티지 라이프. 막상 하는 우리 파라는 너무 힘들겠지만? 아, 근데 역시 야망 달성하고 시나리오 목표 달성하고 이런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프리랜서 일은 진짜 못하겠다. 근데 프리랜서 일을 해야 돈을 좀 벌 텐데? 지금 원예 레벨이 낮아서 정원 일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 점점 해가 떠서 밝아지고 있네요. 파라 표정 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놀래는 표정을? 어머, 왜 이렇게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나 봤더니 우리 삼식이가 여기 어제 주워온 공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삼식아, 너 목욕해야겠다. 너무 더럽다. 엄마가 밭일 얼른 끝내고 씻겨줄게. 어, 지금 닭장이 약간 더럽네? 닭장 청소하고 사료도 거의 다 먹었다. 사료도 주겠습니다. 어, 뭐야, 잠깐만. 삼식이 어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삼식아, 어디 가니? 또 마을 탐방을 하러 나가네요. 우리 삼식이 살판 났다. 어, 잠깐만. 지금 여우한테 가는 거 아니지? 어? 어딜 이렇게 미친 듯이 가는 거야? 삼식아, 어디 가? 삼식아, 너 여우 있어서 좀 위험하다. 그럼 우리 삼식이 좀 놀라고 하고 한번 사교 활동을 좀 해볼까? 얼루가 나랑 좀 친해지자. 아, 우리 이거 간식도 좀 사야겠는데? 간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사는 건가 그냥? 무슨 과일이랑 야채 뭐 이런 걸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여기 식료품 가게에서 팔려나? 구입하기. 어, 근데 지금 킴님이 안 계시는데? 킴님 어디 가셨나요? 어, 킴님이 없어도 살 순 있나 봐요. 여기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어, 이건 안 파네? 간식은 안 파는군요. 근데 여기 온 김에 조금 맛있어 보이는 거 좀 사자. 감자랑 딸기 하나, 라즈베리 하나, 아보카도. 그리고 우유식빵? 맛있겠다. 우유식빵 하나랑 초콜릿 우유, 대박. 이것도 하나 사자. 되게 저렴하다. 이렇게 사도 180원밖에 안 하네요. 근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파라야? 아무도 없는데? 자동 시스템인가? 아, 원예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 팔 수도 있겠다. 아, 있네. 건강 간식 하나 사고, 과일 간식도 하나 사고, 다정한 간식. 근데 한 개씩밖에 안 파네요? 동물 파티 간식? 이런 것도 있네? 되게 많다. 신기한 게 진짜 많은데요? 됐다, 일단 요 정도만 사는 걸로 하고. 우리 크럼블 바텀 아그네스 할머니랑도 인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인사해볼까? 친밀한 소개. 우리 크럼블 바텀 할머니는 항상 화가 나 있으신 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가방으로 때리시는 할머니. 그래도 화가 나시긴 했지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 나름 대화가 잘 통하는데요? 아니, 삼식아, 너 이 동네 너네 집이야 다? 우리 삼식이가 또 왔어요. 아유, 진짜 귀엽다, 귀여워. 삼식아, 이렇게 잘 뛰어노니까 되게 보기 좋다. 우리 여기 지금 나온 김에 여기 바 한번 가볼까요? 여기 바가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지금 화장실도 급하고 배도 고프니까 여기 가봐야겠다. 우리 파라가 펍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펍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항상 사람 많더니. 지금 여기 펍 주인인 사라님이 계시는데 우리 사라님이랑도 인사를 한 번도 안 나눠봤기 때문에 화장실을 갔다가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배고프니까 우리 아까 샀던 음식을 좀 먹을까? 여기서 근데 먹으면 좀 민폐인가? 여기 꺼내놓고 우유 식빵이랑 아까 초코우유 샀는데? 초코우유 이거 같이 먹자. 사라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사 온 파라라고 해요. 저기 위쪽 집에 살고 있어요. 저 죄송한데 아까 음식을 좀 사서 여기서 좀 먹어도 될까요? 우리 파라는 펍에 와서 초코우유랑 우유식빵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되게 든든하겠다. 아, 초코우유 맛있겠다, 그쵸? 오, 이제 배부른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 가방에 넣고 이따 냉장고에 넣어놓자. 지금 할인 음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해피아워 음료를 주문을 해보려고요. 술은 좀 그렇고 과일 에이드 음료 하나 먹을까? 이렇게 쭈루룩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뭐야, 연예인이 왔네? 그 와중에 우리 삼식이도 왔고. 삼식이 진짜 그냥 마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구나. 파란 이렇게 주민들이랑 어울리면서 펍에서 과일 에이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라미 씨가 이렇게 말을 시키네요. 뭐 하세요? 갑자기? 수첩 없으면서 갑자기 수첩에 뭐 쓰는 척. 됐다, 이제 과일 음료 에이드도 다 마셨고 이제 집에 가볼까? 집에 오니까 우리 삼식이도 따라왔네? 삼식아, 오늘 하루 재밌게 잘 놀았니? 알아서 너무 잘 놀아서 엄마가 기분이 좋아. 킴님이다. 킴님, 잠깐 여기 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킴님이랑 친구해야겠다. 지금 킴님이랑 친구가 되기 조금 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뒤에 달 뭐야? 달 왜 이렇게 커요? 좀 무섭다, 너무 크니까. 그리고 약간 멀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점점?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건가? 우리 햄퍼돈 베이글리에 있는 중요 NPC들을 누르면 이렇게 일을 돕겠다고 제안하기가 있거든요. 아, 잠깐만! 까지 마세요! 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대상 초기화. 못 가십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 일을 돕겠다고 제안하기? 지금 우리 파라 너무너무 바쁜데, 그래도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가격이 제일 비싸니까 식료품 주문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덕분에 살았어요. 식료품 주문을 받아야 하니까 씀들이 뭘 원하는지 적어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면 배가 좀 고파서 그러는데 먹을 것 좀 갖다 주세요. 당신이 적당히 골라서 음식 1인분을 갖다 줄래요? 아, 그리고 여기 장미 한 송이를 줄 테니까 브렌블 우드에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동물 관리인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직접 가져가기에는 쑥스러워서요. 장미를 전해주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려주겠어요? 사랑스러운 동물 관리인? 혹시 그 아저씨? 그분을 좋아하세요? 왜 장미를 갖다 달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킴님이 동물 관리인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코티지 플레이할 때 봤거든요, 그 아저씨를. 제가 그 사람도 메이크오버를 했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한번 찬찬히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여기 잡초 뽑고 비료도 주자. 뭐야? 갑자기 파라한테 타고난 원예가 식물 친구들이 쑥쑥 자라면 파라의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이 싹트는 감정은 그녀가 원예를 좋아한다는 신호일까요? 이런 메시지가 떴는데 잘됐다. 우리 파라가 원예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나 봐요. 우리 파라가 샌미시노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시골에 왔는데 이 생활이 너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원예를 좋아하게 됐으니까 우리 파라는 이제 원예를 할 때마다 재미 욕구가 오르겠네요. 잘됐다. 우리 파라는 집에 와서 아까 샀던 우유 식빵이랑 우유를 같이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뭔가 돈을 많이 번 하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표도 많이 달성하고 나름의 수확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파라는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삼식이를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목욕이 더 급한 사람은 우리 파라 같은데? 파라도 지금 위생 욕구가 좀 낮은데 삼식이를 목욕을 시키고 파라도 목욕을 해보려고요. 우리 삼식이가 털이 이렇게 하얀 앤데 밖에서 노느라고 아주 꼬질꼬질해졌었는데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밭에는 이렇게 알아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서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거는 비료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비료를 지금 슈퍼 활력 비료랑 활력 비료, 번거롭지 않은 원예 비료 이렇게 사놨는데 번거롭지 않은 원예 비료를 뿌려줘야겠다. 어머, 근데 오늘은 날씨가 되게 흐리네요? 비가 올려 그러나? 햄포드에서 이렇게 흐린 거 처음 봤어. 우리 예쁜 가축들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업그레이드 장치 이런 거 같은데? 맞네요. 전자제품 업그레이드 부품이라는 거를 누군가 벌어놨구나. 오늘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 얼룩이의 우유를 짜고 있습니다.
얼루가 잘 잤니? 우리 그리고 사놨던 간식도 줄까? 다정한 간식. 얼루가 여기 다정한 간식이야. 맛있게 먹어. 얼룩이는 다정한 간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간식을 먹으면 소와 심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소의 마음을 얻으려면 맛있는 간식을 주세요. 와, 되게 좋아하네. 우리 건강 간식도 한번 줘보자. 동물의 수명이 길어진대요. 아, 이게 간식마다 이렇게 효과가 있군요.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몰랐어요. 그러면 건강 간식 줘서 우리 얼룩이가 좀 오래 살 수 있게 한번 줘볼까요? 건강 간식도 먹어, 얼루가. 얼룩이는 건강 간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간식을 먹으면 동물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어루만지고 껴안을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요. 우리 얼룩이 오래 살아, 알았지? 귀여워. 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울타리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해놨는데 여우 같은 애들이 올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괜찮겠죠? 아, 잠깐만! 아이고, 삼식아, 너 이러니까 더러워지지. 아, 우리 삼식이 말썽꾸러기 특성이 있나? 지금 우리 닭들은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도 여기 사료 조금 더 주고 닭장도 청소하고 달걀도 모으자. 근데 진짜 비 오네요. 오늘 비 오려고 날씨가 이렇게 어두웠던 거구나. 아, 귀여워. 근데 닭이 되게 조금 사실적으로 생겼다. 일단 우리 지금 시장님이 여기 와 있으신데 지금 저희가 친구를 한 명을 더 만들어야 요 마을의 새내기 미션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랑 좀 친구가 돼야겠어. 지금 친구가 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사교 활동을 좀 해볼게요. 뭐야, 갑자기 킴님한테 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당신이 불과 얼마 전에 여기 이사 왔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파라, 벌써 아주 많은 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그들 중 몇몇과 만나 단체로 시내에서 놀까요? 아니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상대가 있나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당장 막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그냥 시내에서 다 같이 놀자고 한번 말을 해볼까요? 우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거울 앞에서 사기 충전을 해보세요.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죠. 이렇게 킴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킴님이 진짜 우리 파라를 엄청 신경을 많이 써준다. 뭐야? 초팔 아비나는 누벨 파라가 멋지다고 생각해서 절친이 되고 싶어합니다. 갑자기 저랑 절친이요? 뭐 시장님과 절친 나쁘지 않지. 좋아요. 우리 절친합시다. 오, 파라랑 시장님이랑 좋은 친구가 됐더니 이렇게 마을의 새내기 목표가 하나가 달성이 됐고 아까 킴님이 전화 온 게 이건가 보다. 편의시설에서 같이 놀 심을 초대하기랑 스스로 사기 충전하기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파라가 지금 용변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좀 갔다가 오늘 우리는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죠. 킴님한테 받은 심부름 바쁘다 바빠. 이제 식료품 주문 4개를 주문을 받고 그리고 마트 주인에게 음식 1인분을 배달을 하고 동물 관리인에게 장미 배달하기를 해야 하거든요. 일단 시장님 여기 집에 들어오신 김에 시장님한테 한번 식료품 주문을 받아볼까? 여깄다. 식료품 주문 받기. 달걀이 떨어졌는데 파이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달걀 2개를 부탁해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 여러분 잠깐만. 우리 삼식이. 아이고 진짜. 또 밖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구나 삼식아. 근데 우리 삼식이는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니까 이렇게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어. 파라가 지금 차를 마시면서 시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 녹차. 우리 파라 집 여기 카운터 위에 이렇게 차를 끓여 먹을 수 있는 티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여기다 차를 끓여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파라도 하나 갖고 와서 마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을 1인분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요리를 한번 해볼까? 아, 지금 전기가 안 돼서 샐러드밖에 못 만든다. 그러면 우리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자. 4인분을 만들어서 나머지 3개는 파라가 먹고 1개는 킴님한테 심부름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머, 우리 파라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설거지를 해주시네?
너무 친절하시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와, 파라가 과일 샐러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4인분을 만들었으니까 시장님도 먹으라고 할까? 식사라고 부르기. 시장님, 샐러드 드실래요? 불이 이렇게 꺼진 집에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방에 1인분을 넣자. 그러고 킴님한테 가져다 드리는 거야. 근데 오늘 대체 뭐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오후 6시죠?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일단 여기 마을 근처에 킴님이 계실 것 같거든요. 아, 역시 장사를 하고 계시네요. 일로 와봐, 파라야. 여기 있네요. 음식 1인분 배달하기. 과일 샐러드. 킴님, 여기 음식 1인분이에요. 과일 샐러드인데 되게 맛있으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짜잔, 이렇게 1인분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배달 주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왓슨 토마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인사 안 했으니까 한번 인사를 해볼까? 아, 이분한테 주문을 받았는데 이분은 달걀 3개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강 세실리아라는 심이 앉아있는데 세실리아한테도 인사를 하고 식료품 주문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식료품 주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대신 주문받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식료품 배달부한테도 받을 수 있네? 식료품 주문받기? 달걀이 떨어졌는데 파이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달걀 두 개를 부탁해요. 이제 식료품 마트 주인에게 식료품 주문사항 전달하기. 여기 계시는구나. 식료품 주문사항을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아니, 근데 날씨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눈이 막 침침해요. 킴님, 저 주문 다 받았어요. 다들 달걀을 원한다고요? 그 주문량을 맞추려면 달걀이 적어도 한 판은 더 필요할 거예요. 가서 달걀을 구해올 수 있을까요? 아, 뭐야.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네? 뭐야. 라울씨, 저한테 뭐 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 라울 씨가 우유랑 블루베리 그리고 매콤한 버섯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자. 우리는 뭘 줄까? 우리는 아까 준 전자제품 업그레이드 제품 이거를 줘볼까?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도 선물이니까 좋아해 주셔야 합니다. 라울 씨 핀치윅 선물이에요.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약간 감동받는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미가 하나가 있으니까 한번 동물 관리인에게 장미를 배달하러 한번 가볼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9시 반이어서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다행히 계신다. 잠깐만. 들어가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벨 마이클이라는 분이 동물 관리인이시거든요? 우리 파라가 얼른 뛰어가서 인사를 해보자. 근데 여기 지금 진짜 무슨 동화에 나오는 그런 공간 같아요. 날씨가 되게 흐려서 그런지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로 가면은 자꾸 카메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불편해. 얘들아, 일로 나와볼래? 여기서 잡담하기. 좋은 그림을 위해서 나와주세요. 우리 벨 마이클 씨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느끼하고 이상하게 생겼지만 원래 더 이상하게 생겼답니다. 제가 몰랐는데 메이크오버를 해놨었더라고요. 근데 좀 기존의 얼굴을 살려서 메이크오버를 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 요런 얼굴 상태인데, 아, 우리 킴님이 너무 아깝다. 그래도 장미를 전달해달라고 했으니까, 장미 전달하기가 어딨지? 여깄다. 장미 배달하기. 장미. 우리 킴님이 벨 마이클 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마음을 받아주실 건가요? 뭐야? 뭐 갑자기 주셨어요? 뭔가 메시지를? 예쁜 꽃이군요. 하지만 식료품 마트 주인이 우리 사이를 오해한 것 같아요. 어떡해? 내 안부를 전해주세요. 오, 이 매력적인 버섯과 파릇파릇한 버섯을 전해주세요. 호의에 대한 보답이라고 해두죠. 선물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라고 했거든요. 아, 잠깐만. 아, 마이클 씨 그렇게 어려운 거를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좀 난감한데요. 에이씨, 수염에 대해 농담이나 해야지. 저기요, 수염 진짜 이상해요. 어머.
바로 마이너스 뜨더니 집에 가시는데. 아, 농담이에요, 마이클 씨. 아, 뭘 삐져요, 그런 거 같고. 아, 들어가셨네. 와, 그나저나 이 장소가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쵸? 여기 뭐 뽀려갈 거 없나? 아니, 제가 킴님이랑 더 친하니까 괜히 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킴님이 혼자 오해했나 봐. 어떡해. 아, 이제 뭐라고 전해요, 가서? 식료품 마트 주인에게 동물 관리인의 안부 인사, 그리고 버섯도 물음표 전화기. 좀 불안한데? 일단 미션을 다 완료를 했으니 우리 파라는 집으로 가볼게요. 파라가 집에 왔습니다. 일단 파라는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이 미션들은 좀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똥강아진 어딨나? 우리 삼식이는 지금 또 너무 더러워진 상태인데 내일 또 목욕을 시켜줘야겠네요. 근데 목욕 시켜줘봤자 다시 또 더러워질 거잖아, 너. 그치? 우리 꼬질꼬질해진 삼식이도 이제 얼른 자자. 우리 파라는 일어나자마자 한번 요 미션을 한번 해보려고요. 스스로 사기 충전하기.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스스로 사기 충전을 하고 있어요. 난 너무 멋진 것 같아. 아, 오늘은 지금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 오전 11시가 거의 다 돼가거든요? 아, 진짜 욕구 채우다가 하루가 다 가겠어. 오늘도 이거를 켜두자. 이렇게 살충제를 뿌리고 있는데 우리 닭들이 옆에 와가지고 진짜 시골 같다, 그쵸? 와,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공기도 맑고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요?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이, 고장났네. 그냥 이거 돈 주고 교체하자. 이거 뭐야? 이거 또 있네? 아니, 이거 누가 갖다 놓는 거죠? 자꾸 이런 선물 같지 않은 선물이 계속 생기는데 우리 파라 필요 없으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우리 파라는 또 닭장 청소하고 닭한테 밥도 주고 우리 여기 축사도 관리를 좀 해줘야지. 축사 청소도 하고. 아, 근데 닭들이랑 소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아이고, 우리 파라 바쁘네, 바빠.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시 살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코티지는 힐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파라는 얼룩이를 위해서 축사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하루 아침에 이렇게 더러워지다니. 오늘도 얼룩이의 젖을 한번 짜봅니다. 얼룩아, 오늘은 발로 차면 안 돼. 발로 안 찰 거지? 아이고, 잘했어. 그래도 얼룩이랑 꽤 많이 친해졌거든요? 얼룩이랑 조금만 더 사교활동 하면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말을 좀 걸어보자. 뭐야? 말 한마디 거니까 바로 이정표가 완료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여우토끼 새에게 선물 3개 주기, 동물 간식 5회 만들기, 그리고 완벽한 품질의 특대형 작물 수확하기, 브렘블 우드에서 5가지 항목 채집하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요거는 안 힘든데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완벽한 품질의 특대형 작물 수확하기. 지금 우리가 특대형 작물을 2개를 키우고 있긴 한데 이게 잘 자라야 할 텐데? 지금 2개만 심어놓은 상태거든요? 우리 여기에 하나를 더 키워야 되려나? 지금 호박이랑 양상추를 키우고 있으니까 요거 2개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여기에 하나를 더 키워야겠다. 가지를 한번 키워볼까? 그리고 이 슈퍼 활력 비료도 사놔야겠어요. 이거를 뿌리면은 식료품의 건강이 최상급으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슈퍼 활력 비료를 좀 사놔야겠다. 오늘 여기 시내로 나가가지고 우리 킴님한테 그 버섯도 전달을 하고 우리 여기서 비료도 구매를 하자. 원예가게 상품 구입하기. 일단 간식도 사고 여기 있다. 슈퍼 활력 비료 2개. 이것도 구매를 하고요. 이건 뭐지?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커스터드. 이것도 사야지. 그냥 맛있어 보여서 사기. 요 정도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돈이 그냥 아주 쑥쑥 나가네. 우리 파라 진짜 일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일단 여기 지금 킴님이 계시니까 킴님한테 요거를 전할게요. 동물 관리인 안부와 버섯 전화기. 아, 킴님이 상처받으시진 않겠지? 킴님은 진짜 매력적인데 그 동물 관리인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킴님도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기를. 이거 관리인분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버섯이에요.
기분 안 나빠하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어, 뭐야? 오, 역시 동물 관리인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버섯, 그것도 매력적인 버섯.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겠네요. 당신의 도움과 이 모든 일에서 보여준 신중한 태도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어? 아닌데? 킴님,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작은 마을에서 연애 상대를 찾는 건 언제나 까다로운 일이죠. 당신은 자기 역할을 해줬어요.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 테니 다음에 다시 오세요. 오, 이렇게 미션이 되긴 됐는데 아, 뭔가 찝찝한데? 아, 킴님 좀 마음이 아프네. 오,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완료하니까 킴님이랑 파라랑 좋은 친구가 됐대요. 오잉? 이건 뭐지? 지금 킴님을 누르니까 미스터리 상자 구입하기라는 게 떴거든요? 이거 뭐야? 저 처음 봤어요. 100원이라고 하는데 한번 구입을 해볼까? 킴님, 저 미스터리 상자 하나 구입할게요. 어? 식료품 미스터리 상자라는 게 생겼거든요? 어, 열어보자. 매력적인 버섯이랑 밀가루랑 설탕? 그리고 치즈 이런 거를 주셨는데 아, 뭐 별건 없네요. 되게 특이한 거 주시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파라는 지금 다시 집으로 왔는데 우리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아까 샀던 커스터드를 하나를 먹고 우와 맛있겠다. 오, 커스터드는 이렇게 먹는군요. 오, 진짜 맛있겠다. 뭐야? 두 번 퍼먹으니까 끝났네? 그리고 아까 받은 치즈도 먹자. 치즈 슬라이스 먹기. 와, 이렇게 시골에서 직접 만든 치즈를 먹으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슈퍼 활력 비료를 좀 사왔으니까 여기 뿌려주자. 와, 근데 이게 특대용으로 좋은 품질로 안 자라면 어떡하지? 걱정되는데? 그리고 요 마을의 새내기, 편의시설에서 같이 놀 심을 초대하기 요 미션을 보니까 라운지 또는 나이트클럽을 다른 심이랑 한번 방문을 해보라고 하는데 나이트클럽? 우리 킴님이랑 한번 같이 가볼까? 우리 킴님이 좀 오해를 하시긴 했지만 우리 파라가 킴님한테 좀 약간 좋은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킴님한테 술도 한잔 사드리고 하면서 같이 바 같은 데 놀러 가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8시니까 딱이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러 한번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킴님과 함께 라운지 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음료 단체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킴님이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킴님한테 지금 현재부지에서 놀자고 불렀는데 계속 왔다가 다시 가시거든요? 킴님이 지금 혹시 일하는 시간이어서 그러는 건가? 다시 불러보자. 지금 10시니까 일이 좀 끝나시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렇게 골드블룸 킴이 금방 올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안 와요. 뭐지? 많이 바쁘신가? 아, 우리 미션을 위해서는 이렇게 단체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을 안 하실 것 같은 분을 초대해볼까? 라시다 씨? 라시다 씨가 청소년이어서 아마 시간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청소년인데 밤 10시 반에 불러도 되나? 아, 역시 킴님이 바쁜 게 맞았나 봐요. 라시다 씨는 바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라시다 씨 청소년이니까 술 말고 크림콜라? 크림콜라를 주문을 해줄게요. 근데 여기 블루벨벳 술집은 항상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라시다 씨 이거 크림콜라 드세요. 라시다 씨 거예요. 제가 주문해놨어요. 라시다 씨 이렇게 겨울 복장 입었는데 겨울 복장도 되게 귀여우시다. 이렇게 모자 쓰시고 청소년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마음을 나누고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라시다 씨가 되게 성숙하셔가지고 말도 잘 통하고 너무 친절하셔. 자, 우리 어쨌든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라시다 씨 이제 우리 집에 가요. 또 윌로우 크릭에서 햄포드까지 가려면은 버스 타고 1시간 반은 걸리니까 얼른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제 파라랑 라시다 씨는 햄포드로 다시 떠납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뭐야, 라시다 씨한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거든요? 집들이 파티 소식에 사람들이 매우 들떠 있어요, 파라. 당신이 직접 파티를 여는 거죠? 나도 한두 번 파티를 연 적이 있답니다. 혹시 파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집들이 파티를 열기로 했다고요? 몰랐는데?
네, 알겠어요. 일단 뭐 알겠고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